이렇게 조금 있는 거는 그냥 손으로 잡아 뜯어. 뭘또 재촉이를 쓰려고 그래? 아, 씨, 재촉이 써!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어김없이 찾아온 하우스 플리퍼. 최근에 히쁨이와 함께 인테리어를 했던 그 편을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생각난 김에 다시 꺼내 들고 온 하우스 플리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히쁨이 없어요. 히쁨이 없다니까 바로 나가는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진정하시고 저 혼자 해도 재밌을 거니까 그래서 이어서 해봅시다. 오늘은 어떤 집을 청소해볼까요? 아! 여러분 그리고 이게 올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이게 이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불이 저절로 꺼졌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환경 설정의 에코 라이트닝 시스템이더라고. 난 이게 뭔가 되게 그래픽이 좋아지는 건가? 하고 체크를 해놨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멀어지면 불이 꺼지는 거고 가까이 다가가면 불이 켜지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 옵션을 껐잖아. 그래서 불이 짜잔이 아니라 이거 내가 저번에 정리한다고 잠깐 들어와서 불을 다 껐었는데 이렇게 켜고 어우 너무 이뻐요. 나만의 집. 이렇게 다른 방으로 들어가도 불이 계속 켜져 있죠. 예전에는 이 경계선 이렇게 싹 들어가면 여기 불이 다 꺼졌었잖아요. 어 여기 내 작업실. 어 쫀디기 침대. 어 여기 히쁨이지. 마누라 좀 불러볼까? 자기야! 우리 자기 방이라고. 너무 예쁘다.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신혼집을 다 마련을 했으니까 이전 사무실을 이쁘게 꾸며서 싼값에 팔아봅시다. 자, 저의 아름다웠던 사무실. 아름다운 건 아니고 그냥 심플했죠. 아 근데 뭐 꾸밀 게 없네. 이거 그냥 빠르게 팔아버리고 다른 맵으로 넘어가자. 심심하니까 그림 하나 붙이자고. 데코레이션! 네. 벽걸이 장식. 침대 바로 위니까 드림캐쳐를 이렇게 걸어주자. 여기에다가 포스터 하나 넣어줄까? 하우스 플리퍼 대표 포스터. 이 그림은 정말 흥미롭군요. 하나 더 넣어줄게 내가. 좋아해주니까 기분 좋네. 애매한데? 화단을 만들어볼까? 아 계속 욕심이 좀 생기긴 하네. 자갈 화단용 땅. Nope, nope, nope. 오케이 설치 안 와! 이게 아닌가 봐. 좀 조그만 꽃으로. 뒤에서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마 자기야. 사람들이 미친 사람인 줄로 알아. 자기야 그건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오랑우탄이잖아. 자기의 정체가 탄로난다고. 됐어! 와 진짜 구리다. 그냥 팔래 빨리. 부동산 가격 3천만 원이었네요. 원가가 3천이었어? 400만 더 주쇼. 내 인생에 그런 돈은 결코 쓸 일이 없을 거요. 아 형! 제한 거절하기 하면 얼마야? 83만 9천 원. 에이씨. 인심 썼다. 그냥 줄게. 아이 깨끗하네. 아니 이 정도나 꾸며줬는데. 어휴. 그 정원이 너무 휑하긴 하다. 자, 이제 다시 저희 집으로. 이젠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옮길래. 여기가 내 방이잖아, 그지? 근데 왜 내가 거실에서 일을 하고 있냐고. 나 여기서 일할 거임. 가자. 자, 오늘 어디 갈까요? 일단 돈을 좀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뭐 다른 무늬 메일도 좀 한번 봐볼까? 오랜만에. 딸이 엄청 빨리 크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정원에 작은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놀이집, 모래밭, 그네 정도면 어떨까 해요. 그래! 우리 정원을 꾸미는 스킬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정원을 꾸며봐야겠어요. 잡초를 제거하래요. 잡초가 어딨노? 여기 있다. 이렇게 조금 있는 거는 그냥 손으로 잡아 뜯어. 뭘 또 재촉이를 쓰려고 그래? 아, 씨, 재촉이 써! 아, 느려 죽겠네. 뭐야, 이거 다 잡초야? 아니지?
이게 잡초지. 아 이거 자를까봐 무서워 죽겠다. 손으로 하자. 이런 건 안 잘리나? 어 안 잘리네. 마음껏 잘라도 되겠구만. 야 하우스 플리퍼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거 같냐?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이제 영상이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희쁨이랑 찍었던 게 한 세 달 전인가? 찍은 거거든요. 다음에 여기 그릴이랑 뭐 이상한 것들 잔뜩 넣어야 되고 일단 잡초도 마저 다 뽑읍시다. 잡초 제거하기 98%. 아 뭐지? 뭔가 살짝 모자라. 어째서죠? 어? 어? 응? 왜 100%가 아닌 거야? 지금 미니맵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 뭐야 정원 다 됐네. 아까 98%였는데 언제 됐나? 일단 집에도 좀 들어가보자. 나 궁금하다. 아! 이럴수가. 집은 페이크였다니 못 들어가요. 정원일만 해야되나봐요. 어? 정원사 레벨업 했다. 나무 유아용 그네. 이런거는 당연히 나무 밑에다가 해야죠. 하지만 흔들거렸을 때 나무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딱 이 정도 위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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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간단하구만. 다음에 스프링 라이더. 아 뭐야 이거 귀여워. 닭이야? 하여튼 옆에다가 이렇게 두면 되겠지? 모래상자. 오씨 모래상자 개 크네. 아 근데 모래도 그늘 밑에다가 두고 싶은데. 이거 그네랑 모래사정이랑 그네에서 점프하다가 모래에 착지하자고. 아니 이럴수가. 당신 천재세요. 그런 기발한 생각을. 그럼 여기에다가 두자. 어? 좀 휘었는 됐나? 나무 하나를 더 심어주자고? 아 마침 뭐야 이건 너무 작아보이는데? 여기다 심으면 되겠지? 다 파. 흙을 뿌려주세요. 흙을. 어 됐다. 그러면 이게 잘 자라서 이 나무랑 닿을 것 같은데? 괜찮아? 모래상자를 잘 덮어주겠죠 뭐. 뭐지? 식물 심기 끝난 거 아니었어? 아 물 줘야 되는구나. 됐다. 아 심으면은 알아서 잘 자라겠지. 뭘 또 물까지 챙겨줘. 자 퍼걸러 선베드 테이블 의자 그릴. 얘네는 뒤에 이렇게 뜰이 있네요. 이거 뜰이라고 하는 거 맞아? 마루가 있네. 퍼걸러 이게 뭔데? 선베드 색깔 무슨 일이죠? Nope. 와 오마이갓 저게 제일 이쁜 거였어. 우리지만 뭐 우리에게 선택권 따위 없습니다. 테이블 의자를 6개를 둬야 된다고? 여기에다가? 이 좁은 곳에다가? 퍼걸러를 하나 더 둬야 되네 심지어. 이렇게 이어붙이면 그릴은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 바꿔야겠다 위치를. 이걸 여기다가 둘까? 아이 식물에 불 붙을 것 같아서 무서워. 여기다 두자. 어때요? 엄청 엉성하긴 한데 장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좀 애매하다. 야 공간 활용하기가. 뭐지? 뭐야 이거? 아 마루를 들었어. 의자 두 개는 탁자 옆부분에다 두자고? 뭐지? 나 센스가 많이 떨어졌나봐. 내 모든 그 센스 감각이 다 신혼집 꾸미는 걸로 바닥이 난 것 같아요. 아 지금 아침이라 그렇다고. 어떻게든 좋게 해석해주려고 하네. 고맙다. 고맙다! 여긴 테이블이랑 소파를 넣어야 된대요. 이게 테이블이에요? 소파는 두 개를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거구나. 자, 됐지? 너무 구석인가? 됐지? 와, 근데 정원에 이런 소파도 있구나. 이거 진짜 이쁘다. 그죠? 너무 내 스타일인데? 의자끼리 떼어놓자고? 왜 이거 붙이라고 있는 거야? 난 붙일래. 딱 맞아야 난 기분이가 좋다고. 주문을 100% 완료했습니다. 770만원. 아, 좋네요. 뭐지? 변한 게 없는데? 변한 게 없는 쪽을 왜 찍고 있는 거야, 얘는? 아이고, 오늘도 일 다 잘했다.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아유, 집이 이래야지. 어? 뒷마당이 좁아 터져가지고 말이야. 아우, 작업하는 내내 답답해 뒤지는 줄 알았네. 하! 에? 에? 뭐야, 이거 유리였어? 이거 방탄유리야?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새끼야! 뭐야, 이게? 물이 아니라 얼음이었던 건가. 또 작업하러 갑시다, 다음 랩으로. 돈 벌어야죠. 게임룸! 최근에 할머니가 갖고 계시던 집을 물려받았고 아내가 아주 행복해하고 있답니다. 그녀는 클래식하고 조금은 올드해보이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반면에 전 그렇지 않네요. 뭐 제가 어쩌겠나요? 기본적으로 집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내가 위층을 쓸 거고요. 전 지하실을 재공간으로 개조하기로 했어요. 와, 이거 내가 보낸 메일 같은데요? 저는 항상 게임룸을 꿈꿔왔거든요. 지하실을 제 마음에 쏙 들도록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사용 좋은 컴퓨터, 큰 모니터, 편안한 소파 같은 게 있으면 끝내주겠는데요. 사장님만 믿을게요. 아이, 몇 개만 주세요. 저의 드림하우스를 이 집에서 풀겠구만. 정원에 잡초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뭐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기분이다. 서비스 해주... 깎을 수가 없네. 에이씨, 그냥 집에 들어가서 할 일만 하래요. 아유, 집이 더러워. 부엌이 되게 앤틱하네. 이 벽을 허물으라고? 에. 아이고, 이렇게 집 부셔도 되는 건가? 와우, 한 번에 다 떨어지는 거 쾌감 개쩔어. 자, 그 다음에 판매하기. 소파 먼지 닦기. 근데 집이 확실히 좀 좁기는 하네. 뭔가 이렇게 꽉꽉 차있는 느낌인. 지하실이 있네? 아, 여기를 게이밍룸으로 꾸미는 거구나. 아주 살림을 알차게 해놓으셨네. 이런 거 좀 내 스타일인 것 같아. 아이템 구매하기, 벽걸이, TV. 그리고 코너형 소파. 이 오지게 커다란 걸 어디다 두라고요? 네? 이렇게요? 미쳤네요? TV를 여기에다가 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단 TV 여기다 두고 이거를 여기다가 두고 짠. 자, 됐지? 이거를 이렇게 두면은 이동할 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냥 여기다 벽에 붙여! 이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타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할 수는 없지. 아, 이 정도면은 뭐... 뭐야 이건! 여기 자라디압 아주 이뻐요? 아유, 이제 좀 살만한 거실이 됐네요. 그죠? 애초에 식당이 여기 있는데? 식탁이? 어쨌든 아까보다 훨씬 진짜 거실 같아졌네요. 그죠? 자! 1층은 됐고 아니네, 여기도 뭐 해야되네. 소파를 팔고 침대도 팔고 뭐 또 팔아야 되는 것 같은데? 싱글 침대를 팔라고? 싱글 침대 파는 게 아니라 구매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침대 하나를 어우씨! 너무 큰데? 이분 욕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야. 뭐야, 이건 왜 삐뚤어져 있어? 기분 나빠. 똑바로 걸어요. 부부싸움 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되니 근데? 웃기네. 뭐라고, 힘이 좋아서 흔들렸다고. 좀 부러운데? 침대 색깔 좀 바꿔줘요. 잿물에 담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만만치 않던데, 다른 색들도. 이게 제일 낫던데요? 감당 가능? 오우 쉣. 나 이게 제일 나. 자, 이제 지하실 갑시다, 지하실. 야하! 게임방 꾸미러 간다! 아이템 판매하기. 선반. 하나, 둘, 셋. 야! 뚜두두두두두두두 빠바바밥! 그저 하나, 둘, 셋만 나오면 눈깔 뒤집혀가지고 짱구 노래 부르고 있지. 이제 좀 바뀔 때도 되지 않았니? 레이마? 언제까지 그렇게 어리게 살래? 다음 색으로 칠하기. 그레이나 그레이 포그.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아요? 좀 남정네들 게임방으로 하면 나 개인적인 취향은 그레이거든. 그냥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근데 남자들은 왠지 그레이 포그 좋아할 것 같아. 그럼 전 성별이 남자가 되는 건가요? 아, 여성분이세요? 여성분도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히쁨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칙칙한 색을 굉장히 싫어해서 나에게 여자는 히쁨이 뿐이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여자의 기준은 히쁨이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땅 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고풍스럽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와, 역시 바닥과 벽만 바꿔도 차이가 어마어마. 왜 전동이 없어? 리플렉터 램프. 좀 중구난방한데? 나 이런 조명 되게 싫어해. 아, 뭐 어쨌든 고객님이 원하신다니까. 원래 손님이 까라면 까야 됩니다. 돈 준다는데 어쩔 거야. 일단 이것들 구석댕이에 치워놓고. 아티스트의 코너용 데스크. 좀 밝은 책상으로 갈까요? 어두운 책상으로 갈까요? 어두운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밝은 걸로 하면 튀잖아, 혼자. 그 다음에 게이밍 의자. 게이밍 의자는 빨간색이지. 책상이 좀 작은 것 같다. 내가 다음에 이렇게 지하실 있는 방 내 스타일대로 꾸며볼게. 아, 난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아, 원래 이렇게 두 개를 맞대서 할 때는 좀 커브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똑바르게 놓을까? 꺾어서 놓지 말고. 아니, 책상이 너무 작아. 안 되겠다, 여기다가 놓자. 아니, 키보드 두는 곳이 왜 여기냐고. 기다려봐. 어! 아, 이제 좀 태가 났네. 키보드는 아래쪽에다 둘 거예요. 발광 키보드. 색깔 구린 거 보소. 빨간색으로 통일하자. 여기다가 이렇게 안에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쇽! 됐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마우스를 둘 데가 없어요. 야! 아니, 키보드랑 마우스를 같이 둬야지. 뭐야, 이게! 아, 책상 이상해. 싸구려 게임. 오크 소파? 어, 이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걸?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경계를 나눌까요? 여기에다가 TV를 놓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TV를 놓고 여기다가 소파를 둘까? 자, 여러분들이 좀 정해주세요. 자, 1번, 2번. 닭 2번이라고? 소파의 뒷면이 보이는 게 거슬려? 역시 우리는 한국인이야. 헤드? 오! 이거 좀 멋있다. 빨간색과 블랙의 조화. 어, 이거 어디다가 하나? 여기다가. 아유, 거치대도 없냐? 나도 없어. 뭐야, 하나를 더 사야 돼? 파란색으로. 수평 홈 스피커. 하... 기본 홈 스피커. 홈 스피커는 TV 옆이라고? 아, 그런 거야? 아니, 난 얘가 게임하면서 사운드를 진짜 빠방하게 즐기려고 그런 줄 알았지. 베즈 스피커. 아, 이게 컴퓨터용이네. 그러네. 아, 그렇구만. 그것도 모르고 귀 터트릴 뻔했네요, 제가. 이제 좀 태가 난다, 야. 어, 뭐야. 아, 콘솔 있어? 대박. 콘솔은 세워놔야 된다고들 얘기하지만 저는 눕혀놓는 걸 좋아합니다. 세워놓으면 불안해요. 엎어질까봐. 여기다 이렇게 두겠습니다. 키보드를 위로 올려달라고? 아, 여러분, 이거 원래 키보드 책상이에요! 왜! 왜 불편해하는 거야, 왜! 이렇게 놔? 이거 뭐, 이거 왜 있어? 그냥 심적 불편함이야? 알았어. 간지나게 이렇게 위에다 올려놔줄게.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는데. 아, 마음에 안 드네. 난 절대 이렇게 컴퓨터실 안 꾸밀 거야. 저는 진짜 1000만원짜리 책상이 꿈이거든요? 아, 나 지금 보여줄게.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책상이었을까요? 어, 여기 있다. 컴프 프로. 브랜드 광고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자, 유튜브만 열심히 봐주셔도 제가 이거 하나 장만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언젠가는 반드시 이 책상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아주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책상 보다가 이거 보니까 진짜 뭐냐, 이게! 어? 속이 상한다, 속이 상해. 도망쳐야겠어.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그나마 거실이 좀 괜찮네. 소파가 넓어서. 어우, 불 켜니까 되게 이쁘다. 그죠? 부엌 불 켜니까 되게 이쁜데? 앤틱한 느낌. 자, 퇴근! 와, 2200만원. 싹, 야! 전후 차이 엄청나요? 아주 이뻐, 아주 이뻐. 이거 바뀐 게 없네. 아하, 좋습니다. 야, 근데 내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항상 이 로딩 화면을 봐야 되는 거야? 아, 좀 기분 나쁜데? 나 청소 다 해놨는데 왜 로딩 화면이 계속 졌다구지?
지금 이 위치에서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 아니 내 집 이렇게 이쁜데 왜 청소 전을 보여주냐고 자꾸. 아 나 이런 집에서 살게 해줘요 여러분! 빨리 100만 구독자 수를 달성해서 한 달에 1억씩 벌 수 있는 남자가 돼야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일단 우리 보고 계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발 까먹지 말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게. 짠! 아! 눈부셔!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간단하게. 자, 하우스 플리퍼는 다음에 또 더 이어서 계속 돈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플리퍼에서요! 녹화 종료.